이글의 토픽을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지방을 막는 소다하면은 탄산 음료라고 생각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살이 안 찌게 하는 탄산 음료잖아. 여기에 대한 이 상품에 대한 입장이 일단은 긍정적인 거 같냐, 부정적인 거 같냐? 긍정적인 어느 표현을 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 일단 연결어 몇개 나와? 연결어 동그라미 칠수 있는 거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는 however이랑 또그 밑으로는 그렇죠 in addition이죠. however 뒤쪽으로는 보통 반전이나 강조가 나오잖아. in addition은 게다가라는 뭔가 내용의 심화가 나오고 그럼 however 뒤쪽으로는 그 지방을 막는 탄산음료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냐,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냐? 부정적이죠. 너무 많이 마시면 어때? 부작용이 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인헤디션 연결을 뒤쪽으로 봐봐. 전문가들은 믿어, 안 믿어? 그 드링크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안 믿죠. 그러면은 그 음료에 대한 이 글쓴이의 태도가 어때? 부정적이잖아. 뭔 말인지 되냐? 주제문은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그 지방을 막는 탄산 음료가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거겠죠. 뭔 말인지 되냐? 같이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냐? 그래서 소프트 드링크죠. 애드버타이즈부터 이 쉼표 전까지는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그쵸. 분사 구문은 위치가 자유로우니까 맨 앞에 나와서 지금 주절을 구현 설명하죠. 광고가 해석은 되면서 광고가 되는 거죠. 광고가 되면서 근데 뭐로써 광고가 되냐면 지방을 막는 탄산 음료로써 광고가 되면서 하이 파이버이니까 고섬유질에 소프트 드링크 기억나죠? 하드 드링크랑 대조되는 그 탄산 음료는 최근에 역시나 계속해서 시제 주절도 수동태인 시제가 아니라 수동태인가? recently는 부사니까 최근에 소개가 되었답니다. 그 일본의 시장에 소개가 되었대. 되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시한 음료네. 그것의 특별한 ingredient 재료라는 게 with dextrin. 얘가 뭐냐? with dextrin이. 그렇죠. 밀 dextrin이죠. 밀 dextrin. 근데 이게 뭔지 모를까봐 그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죠. 일종의 fiber, 섬유질이거든. 동격은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해와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떠한 섬유질이냐면 물을 흡수하죠. In the intestines, 이게 어렵죠. 별표 단어로 그장 혹은 창자. 그러니까 소화 기관 중에 하나에서 물을 흡수하는 그 섬유질의 종류인가 봐. 이 음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근데 이것이 몇 가지 beneficial, 이로운 효과를 가질 수 있답니다. Such as는 예를 들면이라고 예시를 들어줄 때 나오는 표현이잖아. 어떠한 이로운 효과를 갖고 있냐. 좋은 효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또 에이딩. 그쵸, 뭐 하는 거. 흡수,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징 하죠. 혈당을, 그 다음에 리듀싱 뭐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서치에즈 예품사 뭐야? 전치사 뒤쪽으로 동명사 몇개 병렬되냐? 그쵸. 여기다 다 2번 연관 붙이자. 로어링, 에이딩, 스테빌라이징 마지막이니까 엔드로 묶어놨네. 되냐? 여기까지. 하지만 흡수하는 거 있죠. 너무 많은 덱스트린을 흡수하는 게 lead to 인과관계 동사죠. 무엇무엇으로 이어지다, 야기하다.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긴 하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최근에 연구 있죠. 그 덱스트린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뭐를 보여주냐면은
지금 이 문장에서 that 이하로 주어는 얘인 거 알죠? risks? 있다, a number of 뜻이 뭐야? 많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including도 역시나 전치사다. 전치사로 such as랑 같은 역할. 예시 들어줄 때 나오는데 나 예시. 까먹지 말고 아까 이 such as에도 예시 이렇게 쓰고 including 밑에도 빨간색 펜으로 예시. 그러니까 글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다. 이 표현을 알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beneficial effect 오른쪽으로 such as는 장점의 예시죠. 근데 이번에는 risk 오른쪽으로 including이니까는 단점의 예시겠죠. 위험성이 뭐 있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냐. stomach pain? 가스차고 swelling?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쵸? 부종? 부종이라고 단어로 나오냐? 게다가 전문 이거 few experts believe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전문가들이 거의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해석해야 돼. 거의 뭐뭐 않는. 전문가들이 거의 믿지 않는답니다. 혹은 너무 어려우면 극소수라고 해석해도 돼.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믿는다는 건 한 천 명 중에 두세 명이죠. 극소수니까. 그러니까 거의 믿지 않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다. 뭐라고 믿냐면 이러한 종류의 음료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극소수만이 믿는 거죠. 체중 감소에.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서도 여하튼 믿는 사람이 있긴 있어? 이게 효과가 있다고? 있는데 매우 적다는 거야. 한 과학자가 뭐라고 언급했냐면 직접 인용이죠. 큰 따옴표 끝까지. 이 사람이 직접 한 말 그대로 따온 거.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이 음료가 얘 help 준사역 동사니까 목적어 네모 목적격 보호에는 무슨 표시해? 물결 표시? 로즈 왼쪽에는 뭐 붙여도 돼? 투 붙여도 되는 거? 음료가 그들이 살을 빼는 것을 돕는다고 사람들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것 더 많은 그 음료를 마시게 되겠죠. 되냐? 네. 그러므로 end of ing 무슨 뜻이야?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렇죠. 결국 뭐뭐하게 되다. 나오네 단어로. 그들은 결국 컨슈밍 뭐하게 될 거래? 2분 해석 어떻게? Even more calories? 훨씬 그쵸. 더 많은 칼로리를 먹게 될 것이다. 뭔 말인지 됨? 그 살이 안 찌게 한다는 음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제문은 어디로 고르면 되겠냐? 그쵸, 이 부분. 이 부분을 주제문으로 골라오긴 했냐? 네. 이거는 그 일단은 가보고 싶은 곳이죠. 그 핫스프링? 바닷가에 있는데 온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닷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위치는 첫 번째 줄 보니까 국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 핫스프링 비치가.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죠. 핫워터 비치구나. 사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모래 아래 온천수가 있어서 이게 구멍을 파면 그 온천수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자기가 원하는 크기만큼 파가지고 사람들이 온천하고 있는 모습? 그렇게 깊게 파지는 못하는 것 같죠? 엉덩이만 담고 있는? 뜨거워서 그런 거 깊게 못 파서 그런 거 아니냐? 네. 힘들어서? 뜨겁다. 아, 뜨겁대? 네. 그러게. 가보고 싶긴 한데 그러게. 같이 한번 볼까? 그쵸, 몇 도씨라고 나오지? 36도씨인가? 아, 64도씨구나. 뜨겁나? 감이 안 잡힌다. 여하튼 뉴질랜드에서 그 해변이 있거든? 근데 어떠한 해변이냐면 사람들이 그 뜨거운 물에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해변이죠. 보통 바닷물은 차가운데 뜨거운 물이라고 하니까 궁금증이 생기죠. 관계 부사 뒤는 문장이 어때? 완전하죠. 얘 선행사가 비치거든, 비치? 네. 그럼 얘 혹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뭐 정도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 선행사가 비치니까 전치사 못 쓰면 될 것 같냐?
인이나 온 쓰면 될 것 같아요. 인, 온, 위치. 전치사를 맞추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인 위치나 온 위치 정도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봐봐. 그것은 불리는 거잖아. Hot water beach라고 불리는데 얘가 지금 목적격 보호가 뒤에 남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튼 꼬부랑 쳐놓으면 된다. 이거 조금 이따 다한 다음에 설명할게. 그것은 hot water beach라고 불리고, 두 번째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코로맨델 페닌슐라, 코로맨델 반도에 위치해 있답니다. 뉴질랜드 중에서도 이 이름이 붙여진 곳에 위치해 있나봐. 얘 이 문장에서 주어 뭔지 알겠어? 비니스로 시작하는 이 문장. 그쵸? 이 친구가 주어져. 지금 도치된 거 보이지? 도치된 경우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장소의 방향. 부사구. 세 번째, 보. 보어죠. 얘는 그 1, 2, 3번 중에 몇 번째야? 장소, 방향. 부사구죠. 부사구는 어떻게 생겼어? 치사 플러스 명사죠. 네. 그럼 봐봐. 이렇게만 묶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어디까지 묶어줘야 돼? 그쵸, 여기까지. 의미상으로.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나오니까 뒤에는 두 번째만 예외로 주어 동사가 그냥 도치되면 된다. 그래서 스위치 핫스프링스에 맞춘 거죠. 되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얘 잘 안 나오는 애지. 얘 무슨 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는 예외적으로 뒤에 문장이 관계대명사는 원래 뒤에 문장에 뒤에 문장이 어때? 불안전하죠. 불안전하죠. 뭐나 뭐가 없어. 주어가 목적 없죠.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거, 예외적으로 관계대명사 중에서. 네. 안 헷갈리지? 안 헷갈리고 있지? 네. 그러니까 rise는 여기에서 무슨 동사인 거야? 자동사인 거죠. through는 얘 품사 전치사. 네. 구조가 파악이 됐다는 전제 하에 그 조글쌤이랑 할 때도 해석한 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 그럼 얘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봐. 비니스는 뭐뭐 아래거든. 그 해변 아래에 or 있다, 온천이 그대로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의 물이, 그리고 그것의 물이 올라오는 거죠. 뭐를 통해서? 네. 상상되죠? 네. 이 독특한 특징이라는 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 장소로 매년.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은데, 수천 명이면 1년에. 주요한 활동 있죠. 이 hot water beach에서 주요 활동은 고유명사니까는 대문자로 쓴 거다. 너 자신의 스파를 만드는 것이랍니다. 디그다 알아? 디그다 포켓몬스터 중에? 디그가 타다다? 팔 수 있답니다. 커다란 구멍을 그 모래에. 그리고 뜨거운 물 있죠. 근데 어디에서 오는 뜨거운 물이야? 온천 안에. Underground. 그 지하. 지하에서 오는 뜨거운 물이 젠장? 이렇게죠? 아닌가? 맞죠? 그 지하 온천에서 오는 뜨거운 물이 escape. 얘 동사 뜻 뭘로 외웠냐? 일단 탈출하다 했죠. escape로 말해줘. 방탈출. escape. 탈출하다. 여기에서는 흘러나오다.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어느 쪽으로? to the surface. 표면. surface라고 읽는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그 구멍을 채우는 거죠. 이해 되지? 네. 그 물이 as 뜨겁답니다. 6 셀시어스, 64도씨만큼. 그래서 그 구멍이라는 게 뭐로서 역할을 하냐면 그 천연 핫텁, 뜨거운 욕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얘랑 동의어 served. 얘는 그 부사절 접속사와 살아있는 분사구문. 즐기면서 그들의 뜨거운 욕조를 즐기면서 여기로의 방문객들은 keep in mind 다음에 무슨 뜻이야? 명심. 명심하다. 그쵸? 안전을 명심해야만 한답니다.
심지어는 낮은 그러한 해류에서도 여기가 좀 해석하기 나는 어렵던데 그 바다에 그렇죠. 파도라는 게 부서진다. 매우 가까이까지 그 홈메이드 직접 만든 스파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도가 쳐가지고 아까 여기 만들었던 이 벽 같은 걸 거의 무너뜨린다고 해석하면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파도가 이쪽으로 쳐서 사람들이 만든 이 벽 이 부분을 부서뜨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심지어는 아주 낮은 해류, 그러니까 파도가 높지 않아도 그 바다에 파도가 그쵸? 부서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부서뜨리게 되냐면은 직접 만든 그 스팟까지. 이렇게 그냥 해석해, 직역으로. 만약에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는 거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잖아? fail to? 실패하다, 뭐뭐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들은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수동태. 그 파도에 의해서.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거는 부사절의 주어인 누가 부상 입는 거야? Visitors. As long as도 얘 부사절 접속사 조건에 뭐뭐 하는 한. 사람들이 be aware of, 인식하고 있는 한 그들의 환경을,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 이 hard water 비치는 재미있는 장소라는 거죠. 비동사, 있다, 있기에, 있기에 좋은 장소랍니다. 되냐? 이 질문은 뭐 그냥 그 hard water 비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빨간색 침 부분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 네. 되냐? 네. 젠장? 우리 여기서부터 하자. 두 개 뛰어넘어서 여기서부터 일단 하자. 오늘 여섯 개 하긴 할 건데 이거 마지막에 두 네 번째 질문부터 오늘 하는 것 중에 네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때 가주어 진주어 주어가 너무 기니까는 가주어는 앞에 써주고 진짜 주어는 뒤로 넘겨버린 거. 영어에서는 긴 거는 전부 다 뒤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거에 was believed, 여겨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that 이하라고 믿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진주어는 여하튼 여기에서는 접속사다, 접속사. 근데 뭐라고 여겨졌냐면 아이들 있죠. Multilingual이니까는 무슨 뜻이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error disadvantage, 어땠다고 여겨졌어? 그쵸. 불리하다고. 직역하면은 불리함에 있다고. 즉 이해하기 쉬우려면 불리하다고 여겨졌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막 엄마가 미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고 이러면 되게 안 좋다고 여겨진 거죠. 여기 뭐가 생략되나? children이랑 growing 사이에. 선행사가 children이니까 관계대명사 못 쓰면 되냐? who, 나, that. 그 다음에 뭐까지 써야 돼? 선행사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죠? children의 단수 형태는 뭐야? child죠. 그러니까는 비동사 뭐 쓰면 돼? were 되냐? 역시나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니까는 네. 뒤에 뭐 남았어? 분사. 분사 남은 형태인 거 아니야? 되냐? 머리 자체가 걱정시키다라는 뜻도 있잖아. worry, disappoint, surprise 기억나지? 근데 걱정하다라는 뜻도 있다. 전문가들이 뭐를 걱정했냐면은 이러한 아이들이 be likely to 뜻 뭐였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감정 관련 분사 나오네. 근데 걔네는 혼란? 혼란 될. 비동사랑 똑같다, 비컴은? 굳이 따지면? 비슷해? 그러니까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엔드를 사이로 이 마스터리랑 병렬되는 거는 비컴이고 비컴? 이해되냐? 그러니까 컨퓨즈드는 결국엔 형용사예요, 형용사. 혼란될 가능성이 있고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절대로 완전히 무화하지 못할 거라고 걱정한 거야? 그쵸? 속달하지 못할 거라고 걱정한 거죠. Either language, 어떠한 언어도 되냐? 그러니까 미국어도 영어도 한국어도 배우지 못할 거라고 걱정한 거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그쵸? Evidence. Solid는 원래 딱딱한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확실한이란 딱딱하다는 건 결국에는 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증거가 이제는 있답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 따르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렇지 않다고? Against는 무엇 무엇에 반대하는 이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얘의 반의어가 뭐냐면 for야, for. 얘는 찬성하는 거야. 되냐? linguist, 언어학자가 인정하긴 했어. 뭐를 인정했냐면은 그 혼란이라는 게 야기가 해석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다양한 언어를 having 으로써. 어디에서? 집에서. 그렇지만 주절이 주어 그들은 뭐라고 믿는 거야? far more advantages 해석.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다고. more은 여기에서 many의 비교급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이라고 해석해야 돼. 많은이 아니라. 되냐? for one thing. 한 가지로. 똑같죠? 지금 위에 첫 번째 주 구조랑. 성장한 아이 있잖아. 이런 종류의 환경에서. 여기서 이런 종류의 환경이라는 건 어떤 환경이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 되냐? 계속해서 must switch. 뭐 해야 돼? 바꿔야 하죠. 그 언어 사이에서. 아빠랑 할 때는 영어 쓰다가 엄마랑 할 때는 한국어 쓰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나? 아까 예대로 준 거나? 이러한 종류의 정신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운동이라는 것은 매우 어때? 유지프? 유용하대.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되냐? 얘의 반의어는 useless다. 쓸모없는. 어휘 조심해라. 응? 그것은 keep in shape 하면 무슨 뜻이냐? 그쵸? 건강하게 유지하다. 그것은 그들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한답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무엇이 그들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까? 그쵸, 내가 여기다가 스위치 시켜놨구나. 젠장. 여기다가 스위치 합시다. 그러니까 this kind of mental exercise죠. 앞문장 여튼 단수로 받아서 kind도 단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it keeps their brain in shape에서 동사는 몇 개 병렬되냐? 그쵸, keeps. 그 다음 동사가 뭐야? 두 번째가 improves. 마지막에 end teaches. teach 뒤쪽으로 목적어 두 개 나온다. A에게 B를 알려주다. 끝까지 일단 묶읍시다. 되냐? 그것은 그들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improves. improves 뜻 뭐야? 프로보고 improve요, 아주머니. 향상시키다. 네가 얘기하는 증명하다는 뭐야? prove. 증명하다. 되냐? 야, 초등학교
초등학교 다녀봐.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집중하도록. 근데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냐? 그리고 이러한 멘탈 운동은 그들에게 뭘 알려줘? 어떻게? 스무드기? 그쵸? From A to B죠. 해석해봐. 이동? 하는지. 한? 에서 다른? 일로. 그러니까 From A to From A to B는 여기에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변화. From A to B가 변화도 얘기하고 뭐도 알려준다고? Search as나 including처럼 예시도 들어준다. 아까 나왔던 Search as, including 맞나? 안 했냐 오늘? 했어요. 그쵸? 빨간색으로 쓴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Search as, including 보이죠? 여기 Search as, including 그 다음에 from A to B 예시 들어줄 때 되냐?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스킬이랍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스킬이냐면은 그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수요동사니까 역시나 뒤에 목적어 두 개 이점을 주는 거죠. 그들의 반 친구들 오버는 뭐뭐 보다라는 뜻이 있다. 그 친구들보다 되냐? 주제문은 어디로 고르면 되겠냐? 위에서 4번 1, 2, 3, 4, 5 아, 이거? 그 말부터? 그 위부터 네네 여기 맞지? 네 그쵸, 여기부터 쭉 여기? 그다음 이건 봐. 그 중요한 인물이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근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표현해? 그 국민들이 배고파서 그 빵을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는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그럼 케이크 먹으라고 해. 이 말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반 국민들의 삶을 알지 못하면 빵이 없다니까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냐. 정말 허영심 많고 멍청한 여자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뭐야? 가짜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가짜라는 얘기로 이 미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미스는 무슨 뜻이 있냐? 신화나 혹은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는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다. 근거 없는 믿음. 즉 미신이라는 거죠. 미신. 두 번째가 신화. 신화라는 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없을 법한 그러한 환상기기 같은 걸 신화라고 하죠. 여기서 렛은 무슨 동사로 쓰였냐. 렛.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니까 뒤에 역시나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부호 부분에 동사 원형 나온 거. 그들에게 케이크 먹으라고 해. 이 없구나 말이라는 것은 기억나죠? 유주도 관련 표현 세 개 한번 해석해봐. 이 없구는 종종 앞에서부터 이 없구는 종종 여기까지 해석해야 돼. 사용 하는데 여기만 해석하면 된다니까요. 사용 하기 위해. 아니 왜 이래? 이 사용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서? 심보마이드 하기 위해서. 갭 차이를 between A and B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는 가난한 그쵸?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즉 부자와 거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상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잖아. 되냐? 얘는 도우죠, 도우. 세무가로. 비록 그것이 여기도 보니까 이때 가주어 진주어네. 종종 보고되긴 하거든. 마리 앙뚜아네스가 원래 그것을 얘기했다고 보고가 되어지긴 하는데 이건 사실 미스 뭐야? 근거는 믿음이야. 그 말 있죠. 그게 처음으로 어필 수동태 불가 자동사 언제 나타났어?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에서. 근데 누구에 의한 자서전이냐면 장자쿠 루소에 의해서 쓰여진 그 자서전에 의해서 나타났거든. 그리고 그것은 쓰여졌죠. 언제 쓰여졌냐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9살이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그때 어디에 살았어? 프랑스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에 살았을 때거든. 그러니까 9살 때 오스트리아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말을 할 리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거죠. 수동태 어려우면 나올 때마다 아 왜 이렇게 해석이 어렵냐. 너 맨날 조규랑 연습하잖아.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매주. 네? 매주. 네. 아 근데 아직도 어려워? 노바디 뭐라고 해석해야 돼? 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조규랑? 네. 그럼 노바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어느 누구도. 그쵸? 어떤 누구도 노까지 그럼 해석해봐. 알죠. 그쵸? 왜? 그녀가 be associated with 무엇 무엇과 관련이 되다. 그 말과 관련이 돼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오늘날 믿는 거죠. 그녀가 잔인하고 생각 없는 여성이라고. 어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냐? 어떻게 빵 없다고 했더니 케이크 먹으라 그래. 정말 너무 잔인하고 생각도 없다. 하지만 historical, historical 뜻이 뭐냐? 역사. 그렇죠. 역사적인 문서는 뭐를 보여줘? 많은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어? 편지가? 해석? 편지가? 어떤 편지? 그녀가? 쓴 편지? 누구한테? 그녀의? 어디에서? 그쵸? 근데 묘사하는 편지죠. To describe? 되냐? 근데 뭐라고 묘사해? Ongoing? 때는 음식의 부족을 프랑스에서. 걱정하는 거죠. 프랑스 괜찮냐고. 부족한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야 이 여성은. 오스트리아에서도 가족들에게 편지 쓴 거죠. 그 편지에서 그녀가 뭐라고 썼냐면 이때 가주어 진주어 계속 나오네. 꽤나 확실하다. quite. quite 꽤. quiet 이 조용한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quiet 얘는 quite. quiet be quiet 조용해라. quite 꽤 분명하다. 얘 해석 어떻게 하냐? 보는데. 그쵸.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너무나 잘 treat. treat 뜻 뭐냐? 이거 왜 안 나온 것 같아? 너무 쉬운 단어라 그렇죠. 대접하다. 우리를 너무 잘 대답해주는 사람들을 볼 때 despite는 품사 뭐야? 전치사죠. 전치사. 얘랑 동의어 뭐야? in despite to of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 가주어 진주어에서 that은 이게 뭐야? 그 that의 여러 가지 쓰임 중에 아까도 밑에 빨간 펜으로 써줬잖아. 동격은 왼쪽에 뭐가 나와야 돼? 자주 쓰이는 명사 뭐야? 아, truth. truth, fact, belief죠. 근데 왼쪽 봐봐. certain 품사 뭐야? 구조 한번 봐봐. 근데 that 뭐야? 이때 가주어 진주어에서 that은. 아, 접속사. 접속사요. 접속사 뒤는 주어 동사 나와야 되니까는 이 대세 걸리는 주어 뭐냐? 생각을 해라. 네. 응?
볼때우리는 be obliged 무슨뜻이야 obliged 뭐뭐해야할의무가있는근데나외웠냐단어그럼쓰세요3번용어괜찮고 be obliged 2까지 be obliged 2우리는더의무가있는거죠 than ever 그어느때보다도뭐할의무가있는거야열심히그들의여기서그들은누구겠냐그쵸여기서대열이지칭하는건이 the people 이죠되냐뭐말이안뚜안했던가 아, 아니면은그왜이런헛소문이났냐고아니말이안뚜안케이크먹으라는거죠이거그거잖아아갔다갔어근데이거관련해서되게얘기많아나도영상에서봤는데기억이안난다의도가이런의도가아니었다는얘기도있고모르겠어지금이체크카드랑그크레딧카드나오는오늘하는것중에네번째질문있잖아이질문에서이렇게나눈다음에여기에지불방식이랑장점이나오거든이렇게써놓고한번채워봐지금39분이거든은채야한번그질문을읽고이밑에한번정리해보도록합시다그러니까지금체크카드랑신용카드를대조하고있는거잖아너는그체크카드쓰겠죠선생님도보통체크카드쓰는데그차이가뭔지같이한번보도록합시다얘첫번째줄부터얼라우류동사나오네얼라웨이투부정사인데투부정사사이에부사가이렇게들어가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부사의위치는자유로우니까신용카드부터나오네신용카드는그쇼핑객들이일렉트로니컬리그쵸전자적으로전자적으로그들의그은행어카운트계좌에액세스는동사로접속하다접속하도록만든답니다근데언제접속하도록만드냐면그들이 make a purchase 구매를할때뭔말인지이해되죠이돈이라는것은 then 그런다음에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얘도지금동사가수동태죠 transferred 어떻게되는거야이체되는거죠계좌로그상점의계좌로이해되죠그카드를긁는순간내통장에있던돈이만약에우리가뭐베스킨라빈스에가서체크카드긁었다하면그베스킨라빈스상점의계좌로이체가되는거죠즉시여기서유징은분사고문이냐동명사주어냐주어죠그신용카드를사용하는것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means 역시나동명사주어니까동사에 S 붙은거뭐를의미하냐면실제지불이라는게되어지는거죠신용카드회사에의해서되냐그러니까결국에는체크카드는내계좌에서내돈이빠져나가는거고신용카드를긁게되면은누가돈을내주는거야그쵸신용카드회사가돈을내주는거다즉소액대출이라고생각하면될것같아요조금씩조금씩돈을빌리는거죠사실은쇼핑객은이돈을빌리고있는것이랍니다약속을하고근데억수한약속이냐면페이백이죠그것을대갚겠다는약속이죠 later date 나중날짜에즉나중에되냐보통그만약에내선생님이5월달이잖아지금5월24일5월1일부터5월31일까지했나여튼31일까지체크카드신용카드를한100만원썼다고하면5월달에는돈을안내도되는데한6월약속한날이있거든날짜가기억이안나
여튼 6월 한 15일쯤에 내가 지정을 해놨으면 그날 100만 원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5월 달에는 그 대신 누가 대신 내줬던 거야? 그쵸, 신용카드 회사가. 비코즈 오브 전치사니까. 이러한 차이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것은 더 나은 선택지인 거죠, 쇼핑객들에게. 근데 어떠한 쇼핑객이야? Be concerned about 무엇무엇에 대해서. 그쵸.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에 걱정하는 쇼핑객에게는 더 나은 초이스죠. 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것보다. 여기 뒤에는 머니가 생략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신용카드를 쓰면은 내가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300만 원도 쓸수 있는 거잖아, 이번 달에. 근데 체크카드는 그럴 걱정은 없겠죠. 내 계좌에 한도가 있어서 그것만 빠져나가는 거니까.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두 가지 큰 혜택을 받거든. 콜론 뒤쪽으로는 예시니까. 그 혜택이 뭐냐? Rewards 프로그램, 보상 프로그램과 뭐가 없어? Interest free? 그쵸. 무이자 날이죠. 이것 중에 첫 번째는 얼라우르 동사 계속 나오네. 그들로 하여금 얻도록 만들죠. Gifts, 그 선물을. 예를 들면 막 신용카드를 뭐 30만 원 이상 쓰면은 디스카운트, 예를 들면 할인해주죠. 혹은 모두 받을 수 있어, 선물로. 무료, 플라이트, 비행, 공짜로 비행기 티켓도 주고.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함으로써만 하면 되냐, 그들의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뭔 말인지 되죠? 그두 번째는 enable A2부 정사 역시나. 그들이 돈을 되갚도록 하는 걸 가능하게 하죠. 그들이 빚진 돈을. 근데 어떠한 이자에, 혹시 그거 기억나? 내가 써줬을걸? With her arms crossed 기억나요? 여기 그때 썼었잖아. 얘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도. 이 with 대신에 without을 쓸 수도 있거든? 되냐? 그러면은 얘는 without에 밑줄이고, 목적어는 여기죠. With her arms에 해당하는 게 any interest죠. Crossed에 해당하는 게 building up. 되냐? 어떠한 이자도 build up이 여기에서는 싸타거든, 싸타. 뭐 싸타, 싸이다? 쌌지 않은 채로.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이번 달에 100만 원 카드 긁었어도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돈은 110만 원이 아니라 그대로 100만 원. These days, 요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스 두 유형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죠. 사용하면서 위치 앱으로부터 네모가로 어떠한 것이든지 그들의 현재 상황에 더잘 맞는 피츠, 더 피츠 잘 맞는 것을 사용하면서. 되냐? 그럼 보면 체크카드는 지불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내 계좌에서, 그쵸, 가게 계좌로 이동. 즉 직접 내는 거죠, 직접.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지불해? 그쵸, 신용카드 회사가 대신 지불해 주는 거죠, 대신 지불. 되냐? 얘는 직접 지불이고. 되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는 어떠한 장점이 있어? 뭐라고 썼냐, 거기다. 그쵸. 가진 돈보다 어떻게 하지 않아? 더 쓰지 않게 되는 거. 되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장점이? 신용카드는? 그쵸. 혜택이 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혜택이라고 하고 예시로는 뭐가 나오냐? 할인해주고. 또. 그쵸. 선물로 항공권도 주고. 카드만 쓰면. 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점이 뭐야? 그쵸, 무이자, 무이자. 되냐?
지금 오늘 하는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예치 칭출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여기에서 택시 운전사가 몇 명 나와? 두 명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칭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어서 저번에도 지칭 문제 하나 나오지 않았냐? 그 칼 밑에 있는 그걸로 아마 지칭 추론이 한 문제 나왔어. 그 칼 밑에 있는 그거 기억 안 나? 대목 디모크? 그니까 지칭 추론 문제로 그때도 표시했는데 그 문제로 실제로 출제됐거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단은 화 어. 아 그냥 드라이브라고 나오네. 그러네. 그러네요. 예빈이도 헷갈리면 안 된다. 되냐? 그럼 우리 택시 운전사는 무슨 색으로 할까?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으로 합시다. 그러면 택시 운전사는 첫 등장이 여기네. 맞죠? 그 다음에 그 끼어든 운전자는 2번으로 할까요? 그러면? 네. 괜찮아? 그 드라이버는 처음에 여기 나오네. 비 아들 드라이버. 되냐? 지금 한 끝까지 읽어보면서 한번 표시해봐. 1번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내가 있었거든? 택시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어떤 차가 어가 어떤이란 뜻이죠. 어떤 어떤 차가 끼어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컷은 지금 과거 동사 형태다. 컷 3단변화 똑같은 거 알죠? 물이 앞으로 끼어들었거든? 택시 드라이버가 스텝톤 뭐했냐? 그렇죠, 밟았죠? 그의 브레이크를 밟았답니다. 피하면서 그 사고를 피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사고가 났어 안 났어? 안 났죠. 안 났죠? 또 다른 드라이버는 하지만 소리쳤죠. 무례한 것을 소리쳤답니다 우리에게로. 그러니까 막 욕했겠죠. 지금 화자가 같이 있는 사람은 이 노란색 형광펜인 더 택시 드라이버죠? 되냐? 그러니까 끼어든 사람이 2번 형광펜인 디 아들 드라이버고. 되냐? 실제로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택시 드라이버의 리액션이었답니다. 2번 형광펜 치면 되죠? 되냐? 서프라이즈드? 놀라게 하다? 그는 단지 미소 지었죠. 그 다음에 기부 뒤쪽으로 역시나 목적어 두 개. 그 남성에게 친근한 손짓을 주었답니다. 여기서 he는 1번이냐 2번이냐? he just smiled에서 he는 1번. 1번이고 더 가이는 2번. 2번이죠. 너 화났어에서 you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 아, 너 화나 그쵸? 1번이죠. 1번. 너 화나지 않았어라고 내가 물어봤죠? 그 남자 거의 우리 죽일 뻔했다고 해서 that guy는 2번.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한 거죠. 끼어들고선 그것이 언제냐면은 이 맨에서는 사실 네모가로거든. 그 택시 드라이버가 그의 쓰레기 트럭 이론을 설명한 그때였답니다. 사실 엄격하게 동그란 거로긴 하거든. 근데 넘어가자. 이제 비동사 뒤에 보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사실 이거를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면 that's the time when 뒤에는 그대로인데 사실은 the time when에서 when은 관계 부사거든? 그래서 이 선행사 the time을 생략할 수도 있고 when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선행사가 생략돼서 사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그냥 구조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동사 뒤쪽에 명사가 보호로 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쳤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해 못해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하다. 작문하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히 역시나 이거 두 개 다 2번 형광펜이죠. 히즈까지 1번 1번 지칭추론으로 또 나올 수 있다. 직접 인용이죠. 그 쓰레기 트럭 이론이 뭔지. 일부 사람들은 마치 like 비유죠? 뭐와 같아? 쓰레기 트럭과 같다는 거죠. 그는 시작했답니다. 여기서 he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 그들은 before of 무엇 무엇으로
그쵸, 가득 차 있다. Frustration 뭘로? 좌절, 분노, 실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 End도 연결하자. 은채야 여기서. 그래서 그들은 항상 looking for, 찾고 있는 거죠, 장소를. 이러한 쓰레기를 버릴 장소. 그러니까 쓰레기는 사실 진짜 쓰레기가 아니라 뭐를 비유한 거야? 그쵸? 얘를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면 부정적인 감정이죠. 되냐? 그래서 누군가가 너에게 이거 하려고 할 때 있지. 즉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퍼부으려고 할 때 있잖아. 친구 중에서도 이런 친구 있죠. 자기 기분 나쁘면은 막말하고 있나? 나는 단지 미소 짓고 그들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거죠. Wish them luck. 여기서 his words에서 his도 역시나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그의 말이 사역동사 또 나왔네. 나를 생각하게 만든 거죠. 사역동사 계속 나오네. 내가 여기서는 지금 시제가 과거 진행이다. 내가 사람들이 버리도록 만들고 있는 건가? 냅두고 있는 건가? 그들의 쓰레기를 나에게? 나는 시작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 뭐 일을 다르게 하기로. Differently가 여기에서 수식해주는 거는 얘 지금 품사 뭐야? Differently 부사죠. 다르게 하기로, doing을 수식해주는 거. 이제 내가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콕 with랑 동의어다. 외워. 사람들을 그 다룰 때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을 다룰 때 나는 단지 그들에게 친근한 미소와 미소를 준 다음에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무브온. 되냐?